일단 본인을 보면요, 뭐 사람들은 제각기 다 걱정거리도 있고 뭐가 있기도 하지만은 본인의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기운으로는 본인이 뭐 누구나 뭐 일을 하다 보면 잘안 풀릴 때도 있고 금전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고 가족이 조금 더 화목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본인을 보면 본인 자체만 봤을 때는 큰게 저한테 와닿는 게 없어요. 뭐가 크게 안 풀린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여러모로 뭐가 없어요. 하지만 단 하나 내가 탁 걸리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제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조상 뭐 이런 영가 이런 얘기를 안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조금은 내 미친다 뭔가에 원 많고 한 많은 그런 영가가 본인한테는 조금은 내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집안 사람 같지는 않기도 하고 집안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오늘 이렇게 답답해 갖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아가씨라면 남편의 여동생? 자살을 했는데 우선 아가씨가 좋은 데로 갔는지. 그거는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고 자살을 하고 그냥 일반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세가 드셔서 아파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거랑 젊은 청춘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 자살하는 거랑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우리도 이렇게 자살 연가, 자살을 해갖고 오신 분들 진호기를 해드릴 때는 제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해드려요. 세 번. 한, 원 많고 한 많고 특히 그는 연가들은 한번 해가지고는 잘 극락왕생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아가씨라는 사람이 자살한 아가씨라는 사람이 좋은 데 갔어요라고 물어본다면 제 무속인 입에서는 보여서 그 아가씨가 니 뒤에 따라 들어왔니 이렇게 보여서 좋은 데안 갔습니다가 아니라 제 무속인한테는 좋은 데 지금 좋은 데 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극락왕생이 됐다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냥 가족이 좋은 데 갔겠지 생각하면 좋은 데간 거예요. 근데 왜 자살했어요? 저희 아가씨 남편하고 오빠의 와이프하고 아가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빠하고 죽은 사람 그 아가씨 망자, 죽은 사람 망자의 친오빠 와이프하고 이 죽은 사람 망자 남편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아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가씨 죽기 몇 시간 전에 이제 통화한 내용이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둘의 행동이 저희가 여행 갔을 때,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아가씨가 죽기 1년 전인가 여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었거든요. 펜션을 잡아서 갔는데, 거기서도 둘이 느낌이 이제 뭔가 딱 보지는 않았는데, 항상 뭐 사러 갈 때도 둘이 같이 가면 한참 있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둘이 뭐 하는 거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느낌상 외에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둘이 관계가. 근데 되게 이상해서 그날 아가씨 집으로 다 갔어요. 다 갔는데 다 이제 술 먹고 아가씨도 자고, 그리고 아가씨 근데 아가씨 남편하고 그 여자랑 밖에 술한잔더 마시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상 둘이 갈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낌이 둘이 보내면 절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가겠다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우리 신랑이, 제 아기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제가 없으면 밤에 막 울어요, 계속.
그러니까 많이 우니까 우리 신랑이 못 가게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가면 되는데 이 둘은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니 나 간다고 같이 따라갔어요. 네. 따라가서 셋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마시다가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네. 내 앞에서 뭘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느낌상 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안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애가 깨서 막 우는데 전화를 세 명이 다 못 받은 거예요. 네. 몇 시간 동안 내내 울었거든요. 네. 저희 어렸을 때 한 번 울면 제가 갈 때까지 얘가 울음을 끄치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참 있다 어떻게 연락이 돼서 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신랑이 이제 애 아주 울고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신랑이 이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너무 이게 순간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 분위기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가야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갔는데 신랑이 나한테 화를 내가지고 제가 그때 신랑하고 되게 대판 거기서 싸웠거든요. 근데 그 가게 내가 이게 꼭 가야 된다는 걸 신랑한테 얘기 안 했어요? 두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못 했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둘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님 둘이 되게 이상해요. 근데 그 말하고 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내가 가족끼리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되게 이상한데 내가 그 말하는 순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 내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그래가지고 말하고 나서도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되게 후회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 상황은 되게 이상해가지고 그날 남편하고도 막 싸웠어요. 둘이 싸우고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리모컨이 손에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던져버렸어요. 신랑한테. 남편도 여기까지 화가 이렇게 솟구쳤고 제가 그때 느낌으로는 우리 신랑도 뭔가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신랑분도 대주님도 그 두 사람 눈치를 어느 정도 조금은 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채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걸 빨리 이거는 가족들이 나서서 뭘 어떻게 했어야지. 근데 그때 10년 전인가 8년 전이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그런 게 다 이슈화 되기 때문에 뭐 근친상간이나 이런 게 여기저기 많이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도 있구나 했지만 한 10년 전쯤 8년 전쯤이면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관계면은 서로 간에 일이 좀 어려운 좀 서먹서먹하고 집안 같은 집안 사람 어떻게 같은 집안 사람이 되었지만은 좀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이가? 네, 그러진도 않았고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이상한 일은 있었어요. 제가 딱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때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만약에 우리 가족끼리 다 모이는 데에서 이상하게 뭐 집안에 뭐 만사 팬티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생뚱맞게 그런 것도 보였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도련님의 와이프가 그런 집에 이제 집들이를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그 야한 팬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집안 식구들이 오면 사실 다 치워놓잖아요. 치워야지.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럼 도련님이란 사람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거 마누라를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랑 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 다 느낌이고 어떻게 끼워 맞추든 뭐 어떻게 하든 흘러가는 걸 봤을 때 이게 100%인데 그 도련님도 그렇고 그 아가씨 돌아가신 그 아가씨도 그렇고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먹은 눈으로는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눈으로는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게 더 사람 말라지기는 거예요. 사람 더 말라지기는 거고 싸우지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되게 화가 나는 게 그 당시에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말한 것 자체에서 저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했는데 그러면 당사자들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서로 얘기할 것도 부끄러운 대상인 그런 것 자체 얘기하는 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미친개들이네, 완전. 미치뿐네. 네, 애도 일부러 그런. 뭐, 개들도 그래, 안 한다, 개들도. 어? 개들도. 어? 인간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무속인이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무속인 입장에서 뭐든 간에 조상님이 있고 귀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육신, 육체는 없어도 귀신, 조상은 다 있단 말입니다. 살아 생전에 죽는 눈을 감으면서도 내가 원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면요. 결국은 그게 가요. 그 두 사람은 모르겠어요. 지금 육체적으로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는 행복할지 몰라도요.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큰 불화가 아니라 몸으로 크게 뭐가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지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걸 잃는다든지 더 큰 나쁜 게 생길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무속인도 일반인처럼 그냥 남들 다 하는 말로 그 사람 잘 못 산다,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절대 하지는 못해요. 내가 지금 본인하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무당 영매사는 본인이 그 아가씨를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때 그 상황 돌아 자살한 그 아가씨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아가씨의 그거를 제가 느낀다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둘이 결혼은 했을까요? 같이 살고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네. 근데 결혼을 산부인과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는 제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뭐 그게 제가 영역이 제가 공부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영역이 부족해서 그걸 알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기운으로는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는 것까지는 느끼지를 못해요. 결혼을 하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 양쪽 사람들한테 한 집안을 숙대밭을 만들고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두 사람이 나갔으면 좋았으니까 나갔겠죠. 맞죠? 네.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애를 가지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불행이 닥칠 거라고요. 그 아가씨라는 분은 절대 극락왕생 지금 현재로서는 못 갈 거예요. 본인 내가 절에 가서 전도제를 하든 어디 가서 진오기를 하더라도 그 아가씨는 쉽게 한 번으로 가실 아가씨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혹시 그렇게 아가씨가 죽고 나서 저희 집안에 만약에 나쁜 일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좀. 아주 나쁜 계속 들어올 아니지만. 거예요, 집안에도. 집안에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왜? 집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네. 그 망자는요, 부모한테도 원 많고 한 많고 가서 눈을 감았고요. 형제 지간들한테도 원 많고 한 많이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이게 우환이에요, 우환. 그래서 그는 분은 하루빨리 극락왕생을 시켜드려야 되고, 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래요. 저도 자살 집안에 이렇게 젊은 자식이 자손이 자살을 한 분이 와서 진오기를 의뢰를 하고 하면 제가 뭐 구세 한장의 사람이고 뭐 이런 게 한장의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은 해요. 세 번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집에서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돌아가시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한번 진오기 정성을 드리면 돼요. 극락왕생 정성. 하지만 이렇게 자살 연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 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을 하셔야지만은
그 영가가 그래도 원을 풀고 한을 풀고 극락왕생을 올라가실 것 같아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주님도요, 기주님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자체도 물론 아가씨에 대한 미안함, 안쓰러움, 그때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버렸으면 아가씨가 저렇게 됐을까, 내가 이랬으면 이런 만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는 생각함으로써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는 생각을 자꾸 하고 나면 그 망자는 더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래요. 본인이 지금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망자도 본인의 마음은 알았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가씨 그냥 뭐 생각이 나면 마음속으로라도 아유 아가씨 이제 그냥 풀고 좋은 데 가시라고 그냥 오히려 이렇게 빈말로서라도 이렇게 입으로서 내뱉는 게 낫지 지나온 그거를 갖다가 되돌릴 수 없는 거를 본인이 자꾸 하면 본인만 더 힘들어지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가씨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또 그렇게 또 정복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정말 핫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아가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아가씨가 그때 이래도 이런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면 본인만 진짜 미친 사람 되고 본인만 이상한 사람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일반 그 아가씨 남편이 일반 여자랑 그냥 다른 모르는 여자랑 바람이 났으면 아유 자기가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이렇게 푸른다 하지만은 정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 아가씨 그때 심정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뺏겨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자기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이걸 말해버리면 자기 오빠도 큰일 나고 또 이 집안도 큰일이 나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안고 다 가쁜 거예요. 전 보니까 유튜브 보다가 그런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오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저희는 어찌됐든 피해자지만 네.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는 짓을 한 사람이 내한테 한번 오면 네. 좋겠어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왔더라고요 한번.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저렇게 저지르면서도 사실 자기는 그냥 다른 바람 한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바람 폈지만 그 반대로 그 가족을 생각하면 한 집안이 진짜 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맞죠. 부모님 귀한 자식들 다 한순간에 다 나락으로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있을서도 안 되고 특히 이렇게 가족 지간이라든지 친지 지간이라든지 이제 근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런 짓을 하고 점사를 보 예전에 저한테도 그런 근친이 일어나고 이래 촬영 때 한번 오신 분이 있어요. 촬영 때 되고 솔직히 촬영이라는 거는 저를 홍보하는 거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는 또 제 이미지도 있겠죠. 말도 좀 가려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이야기하니까 문득 이제 생각이 나는데, 카메라 끝나고 그 사람 그냥 끝났어요, 저한테. 끝났어요. 오만 쌍욕이나 쌍욕 다 하고,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제자로서는 입에 담아야 돼도 안 되는 말, 그런 말도 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점을 볼 때도 가해자는 점 보러는 잘안 와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점을 보러 많이 와요. 가해자가 점 보러 오면 그 사람이 돈을 1,000만 금을 줘도 점을 안 보죠. 남 집구석을, 집안을 박살을 내놓고 나서 지 미래를 걱정을 하고 지 미래를 물어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번에 유튜브 봤더니 어떤 여자가, 예, 자기가 우리 집안 같은 딱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가해자죠. 그 사람하고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핀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너무 미친년이에요. 예, 미친년.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그때 그 근데 상담하는 선생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정리를 찰령이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모든 핑계를 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아유, 카메라, 우리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내용, 그게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 오는 손님들 많아요. 상식 밖에, 정말 상식 이하의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잘 살죠, 잘 살아요. 근데. 못된 사람들 잘 살죠.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에요.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고. 그 사람 모르시, 피해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 벌을 받는 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게 언제 벌을 받는다는 말이야? 남 덩치 먹고 남한테 사기치고 이런 놈들은 다잘 살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하나가 돌린다고 해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더, 뭐, 근친이 아니라 그몇배 이상의 그런 것도, 진짜 개짐승, 뭐, 들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불만이죠. 그런 게. 아무튼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본인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거는 그 망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는 지나간 걸 생각을 가슴에 담아 두시지도 마시고, 그 사람들이 아, 못 살았으면 좋겠다, 불행했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알아서 벌을 받고 불행해질 거니까. 아시겠죠? 본인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뭐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참뭐뭐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뭐 도와드릴 뭐뭐 뭐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장님!